남한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공짜로 저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봉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군가가 너가 못한다 라고 말하는 뜻은 이 사람이 세상에는 너가 창업하는 게 불가능하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는 너가 창업하는 게 가능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하면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럼 뭐가 차이점을 만들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중요해. 그런데 나는 반대로 한번 묻고 싶어. 현실적이다의 기준이 뭔데?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습관. 첫 번째, 공짜. 무료를 좋아해. 누군가가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무료로 준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없지. 그거를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남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짜로 베풀 것을 요구를 해. 포기가 계속되면 골린 줄 안다라는 말이 있잖아. 설마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잖아. 정말 많아. 내가 봤을 땐 호의를 받기에 그게 골린 줄 아는 사람들이 5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 인스타그램도 그런 페이지 정말 많잖아. 재밌는 페이지 다 모아놨어. 계속 봐. 재밌는 게 뜨잖아? 근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뭐가 있지? 광고가 있잖아. 그럼 그거 가지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왜 광고를 올려? 광고 빼고 그냥 재밌는 것만 올리라고. 반대로 맞아잖아? 그럼 제공자 입장에서,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 입장에서 보잖아? 왜그 사람이 공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페이지를 운영을 해야 돼? 봉사야, 그건. 그 사람이 재미있는 소스를 모아놔서 사람들이 즐겁게 할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가장 뒤에 광고를 넣어서 광고비를 받는 거야. 사람들은 이 페이지가 있어서 하하호호 웃을 수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페이지에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광고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그 페이지를 통해 돈을 받고 계속 그 서비스를 운영을 할 수가 있지. 그 페이지를 계속 운영을 할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더 재밌는 소스를 볼 수가 있어. 윈윈이야. 그 누구도 피해자가 없단 말이지. 이게 바로 자본주의 세상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 나는 공짜만을 원하는 콘텐츠 이용자야.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나에게 공짜로 주길 원해. 그리고 너는 콘텐츠 제공자야. 공짜 콘텐츠도 만들면서 유료 콘텐츠를 만들어. 누가 이기적인 사람일까, 여기선? 공짜만을 원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겠지? 그렇겠지. 공짜만을 원하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지. 남한테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공짜로 저한테 주십시오. 나한테 봉사를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직장에서도 돈안 받고 일하는 사람뿐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 세상에 과연 돈을 안 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정말 강하게 믿는 믿음이 하나 있어.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이 나를 대하는 태도야. 내가 세상에 공짜만을 원해. 그럼 세상도 나한테 공짜만을 원해. 그러면 세상이 나로부터 공짜만을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될까? 돈을 지불해 본 사람이 자기 가치를 열심히 높여. 왜냐면 돈을 지불해서 세미나에 가고, 돈을 지불해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컨설팅을 받고, 돈을 지불해서 내가 전문가를 통해서 나의 지식과 능력을 높여. 그렇게 해서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됐어. 그러면 내가 당당하게 내 고객들한테 거기에 걸맞는 금액을 청구를 할수 있겠지. 왜? 내가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해 왔잖아.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람들한테 공짜로 해주세요, 공짜로 해주세요, 공짜로 해주세요, 공짜로 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 공짜 수준에 맞는 인생을 사는 거야. 내 주변에도 공짜만 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테고, 그 사람의 인생도 공짜에 걸맞는 인생이 되는 거지. 헌혈! 헌혈이 좋은 예시인 것 같아. 약 70kg 정도 되는 사람을 기준으로 그 사람 몸에 전체에 있는 피 양이 한 5리터 정도 되는데, 그한 사람 몸에 5리터 정도의 피가 있는데, 내가 피를 원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한 사람한테서 5리터의 피를 내가 전부 다 뽑아내고,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어떤 피로 만들지 못하고, 나도 5리터의 피를 가지고 더 이상 이 피를 증가시킬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거구나. 그렇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거야. 그런데 처음부터 5리터를 뽑는 사람이 어딨어? 헌혈은 최대 1년에 5번인가 할수 있대. 20살부터 70살까지 50년 동안 1년에 5번씩 400ml씩 헌혈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총 100리터를 헌혈을 할수 있어. 한 사람 몸에서 50년 동안 100리터의 피를 뽑아낼 수 있어. 내가 나 혼자만을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면 5리터의 피밖에 얻을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지. 하지만 내가 나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도 동시에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적당한 피만 뽑고 먹을 것도 주고 회복할 시간을 줘. 그리고 나중에 또 피를 뽑는 방식으로 하면 이 사람한테서 나는 100리터의 피를 뽑을 수가 있어. 이 사람도 적절히 피 뽑으면서 더 건강해질 거 아니야. 둘다 윈윈의 상황이 나온단 말이지. 너가 말한 대로 정확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몇살때 듣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 근데 초등학교 때야.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인지 뭐 유치원 때인지 모르겠어.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지. 전 세계 없지. 없지. 한국 사람 중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 봐봐. 거비를 죽이고 있다니까.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주세요. 공짜로 주세요. 돈 보이지 마세요. 돈 보이지 마세요. 봉사하세요. 사람들한테 베푸세요. 베풀어야지 더 큰 그릇입니다. 돈 보이지 말고 돈에 욕심 보이지 말고 더 베푸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비를 죽이고 있는 거지. 그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는 게 있고 나한테도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오래오래 그 건강한 관계가 지속이 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습관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공짜만을 원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고 체력을 못하고 적용을 못 시키는 사람들이 공짜만을 원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공짜만을 원하는 사람들은 남의 이익은 사실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 그 누구보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유치원생들도 초등학생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은 가난한 말투를 가지고 있어. 정말 웃긴 게 뭐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거 있잖아. 그게 진짜든 아니든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이 됐는지 그럼 난 몰라. 보통 성공한 사람들을 보고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나는 반대다. 나는 성공한 사람들도 그런데 오히려 나는 반대로 부정적이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볼수록 난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믿어. 아니 그 사람들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는 거 아니야?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지.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지.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는 거야. 열심히 끌어당기고 있지. 나는 끌어당김이 없을 수도 있겠다 하다가도 그 사람들 보면 끌어당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 말버릇이지. 말버릇. 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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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살률 1등이잖아. 죽겠다 죽겠다 하니까 진짜 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야. 행복지수가 당연히 꼴등이고 위험 발병률이 1등이잖아. 속상하다. 속상하다, 속상하다, 속상하다.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속이 상해 문드러지면서 그게 암이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야. 맞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 무식적인 말투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한테 말하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 이게 있어. 만약 네가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부자 못 돼 라고 했어. 그럼 너는 진짜 부자가 못 되는 걸까? 아니지. 아니지.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너가 부자가 못 된다고 했을까? 이 사람이 정신을 분석해보자. 그 사람이 그랬을까? 생각했을 때 지도 못 되니까 나도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누군가가 너가 못 한다라고 말하는 뜻은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본인이 너가 가진 조건에 있다면 해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너한테 해당이 되지 않아. 그 사람한테 해당되고 그 사람이 프레임이고 그 사람이 관점이고 그 사람이 믿음이고 그 사람이 세상에 해당돼. 자, 그렇기 때문에 너가 만약 직장인이었어. 그런데 갑자기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해. 너가 다니는 그 직장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다 뭐라고 할까? 아무나 하지 말라 아니야? 그러지. 하지 말라고 하겠지. 부모님도 그럴 수 있고. 잘 알아보고 해라. 그지. 친구들한테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지. 부정적인 것만 일단 내뱉고 보지. 그지. 그런 경우가 많겠지. 하지만 너가 백만장자랑 억만장자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해. 제가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하고 뭐 했니? 100이면 100. 아직도 안 하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 맞아. 하세요. 하세요. 쉽진 않을 거지만 할 수는 있어요. 라고 할 거 아니야. 맞아.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이미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계관과 관념과 믿음에는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로서 자리 잡혀 있단 말이야. 똑같은 우주에, 똑같은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이 세상에는 너가 창업하는 게 불가능하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는 너가 창업하는 게 가능한 거야. 그렇게 우리는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하면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럼 뭐가 차이점을 만들까? 그 사람의 믿음이 차이점을 만드는 거지. 그리고 인간이 가진 믿음과 생각은 뭘로 알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이 말로부터 알 수 있어. 그 사람이 쓰는 글로부터 알 수가 있어. 새고 나오거든. 누군가가 너보고 못한다고 한다. 그러면 너가 진짜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이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찰떡같이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에서 못한다고 나온 거야. 반박 가능? 반박 가능? 아 너무 웃기다. 계속해. 진짜야. 아, 너무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봐봐. 어떤 연예인이 논란에 휩싸였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아 인생 망했네, 끝났네, 날아갔네 하잖아. 근데 연예인들 봐봐. 몇 개월 안 가서, 몇 년 안 가서 보란 듯이 다시 나타나잖아. 맞아.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정말 그러니까 연예인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의 논란 속에 빠졌을 때 그 연예인 보고 불쌍하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사실은 반대야. 나는 연예인은 보면 아, 저 사람은 성장했구나 생각을 해. 정말 막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이상 어. 나머지는 뭐 실수, 그래 인간인데 실수는 할 수 있지. 다 겪고서 더 성숙하고 성장한 인간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난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뭐 연예인한테도 관심도 없고 뉴스에도 관심이 없어. 불쌍하게 느끼지도 않아. 어차피 잘 살 거 아니까. 그런데 난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연예인 논란이 나왔을 때 그 연예인 논란에 대해 달리는 댓글이나 반응 있지. 얘 망했네, 쟤 끝났네, 쟤는 이제 나락갔네, 못 나오네 하는 사람들 있지.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본인들은 몰라. 본인이 안타깝고 불쌍한지. 하지만 생각을 해봐.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는 저 상황에 빠졌을 때 다시 아.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쟤 끝났네, 쟤 끝났네, 쟤 나락갔네, 쟤 못 나오네 하는 거야. 하지만 연예인들은 다시 나오잖아. 맞지.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못 나올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연예인은 연예인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걸 견딜 수 있었을 테니까. 그렇지. 나락간다, 나락간다. 쟤 끝났네, 끝났네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댓글 달고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댓글 다는 것밖에 없었던 거고. 뭐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뭐 말 습관이 정말 많은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면 돈이 부족해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 뭐 돈을 모으자 라는 생각이 반사적으로 들잖아. 나는 돈이 없었던 적은 정말 많은데 한 번도 돈을 모으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 없었거든. 돈을 더 벌자라고 생각을 했지. 정말 사소한 차이인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을 바꿨잖아. 맞아. 뭐 유튜브 볼 때 비싼 시계가 나왔어, 비싼 요트가 나왔어, 혹은 정말 비싼 차가 나왔어. 댓글 보면 이런 게 많아. 아 이번 생은 글렀다, 다음 생이라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심지어 그 영상을 촬영하는, 그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조차도 이번 생에는 못 타는 차 순위 이런 식으로 올려. 이미 본인이 만들고 있잖아 본인의 인생을. 이번 생에는 못 타는, 이번 생에는 가질 수 없는, 이번 생에는 절대 못 가는, 벌써 말하고 있잖아.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툭툭툭툭 나와.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인생을 못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끌어당김이 아니면 뭘까 싶어. 맞아. 성공한 사람을 보라도 오히려 실패한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더욱더 잘 이용하고 있겠구나 라고.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뭐? 오빠랑 말하는 화법 이런 걸 바꾸고 나서 뭘 얘기해도 한계를 두지 않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되게 웃길 거야. 그렇게 몇 년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화법이 친구들 만날 때도 나와.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 웃겨하는 반응이지 대부분. 근데 내가 A를 얘기했으면 들려오는 얘기는 난 안 돼, 못해. 그치? 그러면 되게 맞아. 이 친구는 자기가 못하는 걸 스스로 한계 속에 가둔다 그래야 되나? 자기 자신을. 맞아, 맞아. 그러는구나 싶어. 맞아.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마지막 가난한 사람들의 습관은 현실적으로 라는 말을 좋아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건 중요해. 그런데 나는 반대로 한번 묻고 싶어. 현실적이다의 기준이 뭔데? 내가 바라보는 현실과 그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이 다른 현실일 수가 있어. 누군가한테 100만 달러를 번다는 게 너무나도 현실적일 수 있어. 누군가한테 1000만 원을 번다는 것조차도 비현실적일 수가 있어.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현실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라는 말에서 그 현실이란 단어는 그냥 내 내면의 한계, 내 내면의 프레임, 내 내면의 그릇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 자, 전 세계에 100만 장자가 100만 명이 넘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 100만 명이 넘는 100만 장자 중에 내가 한 명이 끼는 게 뭐가 힘들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만 장자가 되는 게 너무나도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됐지. 어린 나이에.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100만 장자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니까 100만 장자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그 사람이 현실이 돼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영상을 지금 보는 사람들이 본인이 매번 현실적으로 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그 뒤에 어떤 말을 하는지 혹은 그 앞에 어떤 말을 하는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 아,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저걸 어떻게 해요? 라고 본인이 툭툭 던지면서 말할 거 아니야. 그때 무심코 자기 무의식에 있는 자기 내면의 한계를 자기가 말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걸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현실적으로라는 말에
나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성공 비밀 시절에 뭐 미국에 있는 백만장자나 억만장자 영상을 올렸잖아? 정말 많은 댓글이 그런 게 있었지?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분명히 있겠지?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 힘들 수도 있어. 그러면 현실적으로 미국으로 오면 되잖아. 대한민국에서 안 되면 미국으로 오면 돼. 문제 해결. 본인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못하고 미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럼 한 200만 원 티켓 주고서 미국으로 오면 되지 않냐 이거야.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잖아. 왜? 그 사람은 현실적으로 그걸 미국에서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헛되고 허상된 건지 본인이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 내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결국은 그 방법으로 혹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넘치고 넘쳤거든. 요식업으로 성공하는 거 힘들지. 하지만 요식업으로 억 단위로 버는 사람들, 수십억 단위로 버는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불가능이 아니란 거거든.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생각하는데 그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그 뜻은 결국 가능하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현실적으로 라는 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초자마인드 칼럼을 밑에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